남북협상, 그것은 꿈. 이후 김구는 단정 입장에서 남북협상론으로 노선을 바꿨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라도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정 수립에 협력하지 않겠다. 하지만 트루먼 독트린 이후 남한의 단정 수립은 점점 가시화되고 있었다. 미소 공위도 필요 없게 되었고, 미국의 입맛에 맞춰 한반도 정부 수립 문제는 유엔 총회에 떠넘겨졌다. 1948년 초 유엔 임시위원단이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입국하게 되었으니 단선과 단정, 이미 기정사실과도 같았다. 이때 임시위원단을 대동한 자리에서 김구는 강한 어조로 반대를 해봤지만, 먼저 미소 양군을 철수하시오. 그런 다음 남북회담을 갖고 총선거를 통해 정부를 수립합시다. 답답합니다. 주둔군은 정부가 수립되면 떠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또 판을 엎으려고 하시네.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김구는 뜻을 같이 하기 위해 단정에 반대하고 있던 김규식을 찾아갔다. 형님, 이러다가 나라가 갈라집니다. 되겠어. 방법이 없어. 북쪽에 김일성이를 설득해 남북 총선거를 하던지 해야지. 그리하여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으로 서신을 보냈다. 하지만 김일성은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 양반 언제는 나를 못 죽여 안달이더니만 지금 급하긴 급한가 보구만. 남한의 단독 선거가 코앞에 닥친 4월 달에서야 방북을 허용했다. 김규식의 회고에 의하면 김구는 이때도 대통령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 통일정부가 수립되면 이북 사람들이 전부 나를 지지한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 하지만 당시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빠르게 정부 수립에 착수하여 1946년부터 자치적인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1948년 초에는 이미 자체적인 화폐와 군대, 헌법 초안까지 가지고 있어서 정부 수립 선포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기고 있는 상태였다. 인민군 창설 48년 2월의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 김구와 김규식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철저한 기만술이었고 농락이었다. 때문에 김구와 김규식, 김일성과 김두봉이 만난 소위 4김 성명에서 김일성은 남한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호탕함을 과시했다. 외국군 남북 모두 즉시 철수하고 서로 간에 절대로 무력을 행사하지 맙시다. 좋습니다. 조속히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고 선거는 비밀 투표로 합시다. 좋습니다. 38선 이북에 있는 저수지를 막아서 이남의 농민들이 힘들어합니다. 그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전기가 자주 끊기는데 전기 송전도 부탁합니다. 걱정 마시라요. 앞으로 단소와 단전은 절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남한에서 단선을 실시하자 그날로 전기를 차단했던 북한이었다. 48년 5월의 일이다. 결국 김일성이 김구 일행을 불렀던 이유는 남한의 선거를 방해하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목적밖에 없었다. 평양 을밀대에서 김규식, 김구의 사진이다. 우리래 통일 정권을 만들려고 최후까지 노력했으나, 먼저 약속을 깨고 단독 정부를 수립한 건 남조선입니다. 바로 이런 저희로 말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고 온 김구와 김규식은 귀한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발표했지만, 우리는 행동으로서만 단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이후로 급격히 정치적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의 역사서들은 김구의 남북협상 운동을 높이 사서 민족의 분단을 막고자 끝까지 헌신한 애국자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당시 미 군정관이었던 이는 이렇게 말한다. 김구의 남북협상은 이승만에 대한 사적인 보수심이 크게 한몫했다.
1947년 말부터 시작된 그의 좌우합작 주장은 늦어도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사실상 친일파 처단이나 민족국가 건설은 빠를수록 가능성이 높았다. 빠를수록 외세의 원심력보다 민족의 구심력이 더 강하게 작동할 수 있었거든. 그렇다면 한때는 반탁운동을 주도하며 반공의 선봉에 섰다가 라이벌과의 새 대결에서 패배하자 좌우합작 노선으로 갈아탄 인물을 과연 우리는 민족화합을 위해 헌신한 대표적 인물로 기억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 반면에 초지일관 좌우합작을 위해 애쓴 여운형, 김규식과 같은 인물에 대한 재평가도 생각해보게 된다.